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튜토리얼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아이폰에서 잔여 계정 설정하는 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그냥 부모님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부모님의 개인 데이터에 원치 않게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녀의 아이폰을 다른 친구들과 놀이 중에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등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녀의 애플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연령에 따라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자녀는 가족 공유를 이용해 아이클라우드 대용량을 서로 공유하거나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핸드폰 시간이 통제가 안 돼서 고민인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녀 계정을 연동해 보세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상단에 구성원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초대화면을 보면 4명을 더 가족에 초대하거나 자녀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녀 계정이 없으니 자녀 계정 생성을 눌러줍니다. 만약 이미 자녀 계정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그 계정을 사용시간 통제를 하고 싶다면 사용자 초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녀 계정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자녀의 성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 자녀 계정은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능을 제한하게 됩니다. 19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공유는 가능하지만 스크린타임 제어나 모니터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성인임을 인증을 눌러줍니다. 부모 동의에서 카카오페이 지불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만약 아이의 아이폰으로 앱 구매가 이루어지면 이 계정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님의 폰으로 받은 확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코드에 코드를 입력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코드는 네 자리입니다. 부모 동의 이용 약관 화면에서 약관을 다 읽어보시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의 앱 활용 시간 등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추가 시간 사용을 하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용 시간대와 총 사용 시간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앱을 썼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몰래 폰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시간을 15분, 1시간 추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추가로 해주는 대신 다른 공부나 숙제나 심부름을 한다든지 대가에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이 심하지만 또 안 보게 할 수 없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핸드폰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핸드폰만큼 쉽고 간편한 게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